안녕하세요. 소리음악극 이도입니다. 소리음악극 이도는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하되 세종이 거의 90%쯤 훈민정음 준비를 완료한 상태의 시점을 상상하면서 각색하고 재창작한 작품인데요. 극 중에서는 아버지 이방원으로 투영되지만 사실은 당시에 백성들에게 한글 반포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고관 대작들, 지금으로 생각하면 특권층들의 압박이 세종에게 있었고 그 압박을 가상의 인물인 만석이를 만나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발전시키면서 결국 한글 반포를 하는 과정을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보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연출 의도였습니다. 소리 음악극 이도는요, 세종대왕님의 가장 큰 업적인 한글 창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음악극인데요. 판소리와 뮤지컬, 여러 음악적인 요소를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줄 수 있는 음악극입니다. 소리 음악극 2도의 관전 포인트는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연기를 하세요. 저희와 함께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4시 김만석과 이방원 캐릭터로 캐스팅이 되었는데 남성의 캐릭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액터 뮤지션 홍서연입니다. 아직 많은 분들이 액터 뮤지션이 뭐지? 라고 생소해 하실 거예요. 액터 뮤지션은 말 그대로 연주자가 연기에도 참여한다라는 포지션입니다. 악기 연주만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을 극중 인물로 연기를 함으로써 더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해내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작곡과 음악 감독을 맡은 김예슬입니다. 소리음악극 2도에서는 소곡에서 강인한 힘을 가진 이방원 캐릭터와 또 여린 마음을 가진 2도 캐릭터를 넣었는데요. 이방원은 좀 템포가 빠르고 급박한 그런 마이너적인 요소를 넣었다면은 반대로 2도 캐릭터 넣을 때는 느리고 좀 서정적인 분위기를 쓰려고 했습니다. 아르코 온라인 극장 소리음악극 2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